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 6장입니다. 시설 관리.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기술 관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진행을 할게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시설 관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행정 관리하고 좀 다르죠. 기술 관리는 전체적으로 한 22문제 전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행정 관리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기술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기능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관련된 문제. 그러면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들여다보니까 안다는 거죠. 점검, 진단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럼 기능 떨어지면 불편하니까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기능을 회복시키는 절차를 보수, 수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점검은 관리자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가 대책과 같이 내놓는 걸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점검 결과에 대한 기능 회복을 보수, 진단 결과에 대한 기능 회복을 수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고 기능을 회복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6장에서는 시설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설 관리는 총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보수와 수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이니까 법적인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와 관련된 하자 보수와 수선과 관련된 장기 수선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수와 수선을 법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설물이나 설비 이런 거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 7장에서 학습하시는 분이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저하, 기능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기능 저하, 기능이 저하됐다.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 거냐. 요 이야기를 이제 문제로 물어보는 거죠. 건축물, 시설물에. 기능이 왜 떨어져요? 뭐 균열, 백화, 결로 이런 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죠. 물이 문제가 되니까 물을 막고, 그죠? 뭐 단열 같은 거 통해서 결로 같은 거 없어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능을 회복할 때 그냥 막 회복시키면 안 되죠. 처음에 만들어졌던 대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 두 패턴에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제 8장. 여기서는 이제 건축 설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건축 설비 그러면 시설 계로는 생각나잖아요. 그죠? 많은 설비가 있다라는 거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능 저하된 부분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설비의 이론적인 토대와 그리고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서의 법적인 규정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건축 설비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설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제 전체로 봤을 때 물과 관련되는 급수 버리고 버리는 건 냄새 나니까 통기관 설치하고 또 이러한 부분 그냥 버리지 않죠? 오수 정화해서 버리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 또 열과 관련해서 냉 난방 설비, 또 난방하고 나면 공기 지저분해지니까 환기 설비,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전기라든지 가스, 소방, 운송,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예, 설비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론이든 법규정이든 문제를 물어볼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안전관리도 이 기능 저하와 기능 회복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안전점검 할 때 들여다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그 기능 떨어진 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출제가 아까 2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두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될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 맞추셔야 돼요. 여기 완벽하게 여기를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통상 보면 기능 저하, 기능 회복. 그러니까 이게 균열, 백화, 결로, 방수, 단열. 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아니면 합쳐서 하나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건축 구조에서 하셨던 부분이라 거의 맞출 확률이 높은데, 뭐 재료라든지, 예, 어떤 그 뭐 단열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론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꼭 맞추자. 두 문제 나오면 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한두 문제 나오면 이건 다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기준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많은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건축 설비 쪽에서 1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1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문제를 다 이쪽에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여기서 하나,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22, 3, 뭐 이 정도를 이제 문제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뭐 여기 나오는 거, 여기 나오는 거 이제 다 맞추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가. 여기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15문제 중에서 이제 그 비중이, 이론이 한 8문제, 복규정이 한 7문제. 그러니까 이론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는 이론은 한 두세 문제 정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거예요. 거의, 이론은 시설개론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실제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진짜 접근을 못 합니다. 아예 접근을 못 해요. 법규정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가면 공부한 데서 나온 걸 맞출 수 있죠.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는 4, 5문제 정도, 이 정도 이제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문제에서 8문제, 그러니까 반타작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도 합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장기손계, 하자보수, 뭐 이런 또 관리비, 회계관리 이런 데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23개 중에 이렇게 정도 하고 뭐 도중에 한두 문제 살짝 틀렸다 그러면 1단원에서 뭐 개요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 거 거의 다 맞추시고, 또 입자 대표회의, 관리규약, 뭐 층간소음 이런 거 다 맞추시고, 행위허가 나오는 거 다 맞추시고, 사무관리에서 한두 문제 틀리고, 한두 문제 틀리는 게 아니죠. 한 반 정도 틀리고, 회계관리 다 맞추셨을 때 실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로우면 절대 65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65점을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합격하는 데. 통상 한 법규에서 한 60점이 조금 안 되게, 실무에서는 60점 조금 넘게, 여러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좀 쉽다. 문제가 쉽다 그러면 이런 데가 쉬운 게 아니고 여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가. 특히 여기가. 여기가 쉬우면 보통 두세 문제 맞던 사람이 한두 문제 틀리죠. 거꾸로. 그러면 보통 여기에 뭐 5문제, 6문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차이가 한 서너 문제 차이 나니까 4문제면 10점이잖아요. 문제가 쉬웠다? 그럼 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 한 75점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제 무난하게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요. 또 문제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문항이 어렵고 식구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비중을 크게 잡고 가시면 안 돼요. 문제가 쉬우면 그 여러분들 목적대로 되는데 문제가 어려우면 절대로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합격 점수를. 그래서 이 이론 부분을 좀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던진다.
뭐 이렇게 자주 출제됐던 것도 위주로 핵심적인 사항만 찍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전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기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전기 사업법이에요. 실무에서. 그러면 그 전기 이론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 전기 기사 공부할 때 많은 책 보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그거를 단시간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전기사 공부할 때도 1년, 2년씩 다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에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여기서 하나씩 나와요. 그럼 화재안전기준? 그건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문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단시간에 공부해가지고는 이런 거 잡히질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설비 하게 되면 전기, 소방. 그리고 이제 이 급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지난해처럼 급탕이 냉난방 그랬네. 냉난방보다는 이제 급탕 쪽이 좀 나오죠. 뭐 난방일 수도 있고 냉방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급수해서 요 배수 통기로 연결되는 요 부분까지 해서 두 문제. 여기 두 문제, 여기 두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거죠. 여섯 문제 정도. 여섯, 일곱 문제는 이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통상 이제 나머지 설비에서는 이제 하나. 뭐 이쪽은 잘 안 나오고. 뭐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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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이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한두 문제 되고, 이제 계산 문제의 어떤 원리나 이런 걸 묻는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서 한 열다섯 문제 정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도 많이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걸 다 못 맞춰요. 이렇게 한 문제 여긴 진짜 한 문제 맞추면 다행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가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감각. 뭐 이게 전기 기사도 2년 공부하는데 잠깐 한 뭐 요 부분 다 요 강의할 때 한 대여섯 시간을 이걸 다 하거든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로 그렇게 범위를 짚지도 않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시험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틀렸다. 그럼 복구할 데가 없어요. 회계에서 틀렸다. 복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 65점이라고 하는 이 틀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이제 문제 좀 난이도가 있다. 합격하신 분들 제일 잘 맞아요. 70점.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다. 그럼 한 60, 한 2점. 뭐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냐면 이런 건 다 맞추신 거예요. 다 맞추신 거예요. 여기가 거의 반타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만 어려우면. 또 사무관리가 반타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근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합격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275페이지 보시면, 핵심 이론. 이제 여러분들 그래, 아이고, 뭐 설비 좀 시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편적으로 그냥 문제 하나, 기출됐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이게 쉽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예를 들면, 뭐 아주 그냥 뭐 간단하게 나올 수 있고 한 문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12페이지에 55번 문제가 나왔다. 네,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512페이지에 55번. 얼핏 보면 간단한 이야기 같아요. 그럼 계산기 가지고 있으니까 1500 곱하기 200 그러면 아무튼 3인데 지문을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야 돼요. ppm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00만 분의 1. 그러면 바꿔 200ppm은 다시 쓰면 100만 분의 200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500세제곱미터는 지금 BOD 부하가 kg이잖아요. kg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500세제곱미터가.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단위가. 1500 세제곱미터는 1500 톤이고 1톤은 1000 킬로이기 때문에 1500 세제곱미터는 150만 킬로입니다. 1000을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계산을 서로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든 뭐 다른 유형의 뭐 문제도 기출됐던 문제도 계산 문제 형태를 이렇게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설비 쪽에서 좀 많은 문제를 맞춘다라는 생각은 처음에 접고 가시는 게 좋아요.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했을 때 뭐 이거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526페이지에 83번 문제 같은 경우에 526페이지에 83번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천장고가 4미터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kW일 때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기 횟수는 얼마냐? 실내 설정 온도는 30도, 극기 온도는 20도, 비중량이 이렇고 정합비율은 이렇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막 연습하면 이게 되지 않느냐? 안 된다니까요. 연습해도. 왜? 단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력, 동력 뭐 이런 것들의 기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킬로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힘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이런 설비관리 쪽의 문제에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사실 저도 이제 전기기사를 공부를 했어요. 전기사 자격지도를 공부를 하는데도 정말 힘들어요. 이런 단위를 맞추고 이 단위를 접근하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대신 문제가 좀 난이도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쉬우냐면 여기가 쉬운 거예요. 요거가. 요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나머지는. 예, 법 규정은 여러분들 본 거 나오면 맞추는 거고 못 본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론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조금만 어렵게 돌려놓으면 아는 것 같은데 못 풀어요. 자, 그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275페이지 봅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죠. 요 점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관리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주택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한다 그러지 안전진단을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전점검. 그래서 이 안전점검비용, 안전점검비용은 아까 관리비 부과할 때 수선유지비로 부과를 했었잖아요. 자, 이 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 전문가. 그래서, 우리 이제 하자 할 때,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이야기를 배울 텐데, 요 안전진단 70용 관리비와 구분하라 그러죠. 그랬잖아요. 장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건 소유자만 내는 거예요. 입주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관리비와 당연히 구분해야 되죠. 왜? 내력 구조부 위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는 거죠. 시장이야, 시장. 자, 개념이 다르다. 이 보수는 단기적인 개념이고 단순 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개념은 기간이 아주 짧아요. 1년, 2년, 3년, 4년, 뭐 5년, 10년. 가장 길어야 10년이 그렇죠. 예, 수선은 기간이 장기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죠. 한 20년, 30년 만에 교체하는 큰 비용을 그 달에 내라 그러면 아유 난 못 낸다 이러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게 장기 수선 계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기 수선 계획과 이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장기 수선 계획과 이제 하자 보수. 여기서 이제 장기 수선 계획과 하자 보수가 두 문제 두 문제, 실무에서 네 문제 나오지만 법규에서도 나와요. 간혹. 그러니까 실제는 다섯 문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을 공부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요거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물어보고 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이걸 진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정확하게 얘를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양이 많으니까 공부할 때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틀을 잡아야 됩니다. 하자 보수. 여러분 잘 아시죠? 하자 보수. 집 샀는데 비가 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집진 사람한테 빨리 이거 고쳐줘. 그럼 집진 사람 와서 고쳐주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일단 틀을 잡습니다. 하자 보수를 공부하는데 하자를 모른다. 이러면 안 되죠. 하자가 뭐냐? 하자가 뭐냐? 하자. 하자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자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와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가 다릅니다. 판단 기준이. 이렇게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잘못되면 이거는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력구조부는 뭐 기둥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시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또 내력 구조부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5년, 10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내력 구조부는 뭐 보, 바닥, 지붕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잘할 수 있는 내력벽이나 기둥 이런 거죠. 기둥이 무너졌어요. 벽이 지금 무너져, 내력벽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 이런 상황이 오면 가만히 안 있고, 누가? 시장 등이 이제 나서죠. 자, 이 아파트 뭐래요? 안전 진단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전 진단 언제 하는 거라고요? 주택법상? 이럴 때. 자, 하자를 알았어요. 하자를 알았어요. 하자를 알았어요. 그러면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청구권자라고 부릅니다.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집을 산 입주자, 또 관리 주체, 또 관리단. 관리단 하는 걸로 봐서 하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지어진 것만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아무튼 지나가다 두 세대, 세 세대짜리도 비세면 집진 사람이 고쳐줘야 돼요. 건축주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이 넷을 다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 쓴다 어쩐다 할 때 다 입자 대표회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선정 집행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행을 하죠.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 고쳐준다고 얘기해요. 고쳐주는 사람은 이행 의무자라 그래요. 의무자는 누구냐? 사업 주체,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저 팔았다.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저 팔았다. 건축. 우리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신증 개대리한 행위 시공자도 당연히 대손하고 나서 뭐 잘못되면 고쳐줘야죠. 이자가 의무자가 돼요. 왜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 주체 등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실 때 입대의 등 그러면 사업 주체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을 하면 끝나는데, 이 이행 의무자의 반응이 단순하게 이렇게 딱 끝내고 많은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누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청구권자 청구했는데 의무자가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라고 그래서 요구했는데 사업체는 아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봐야죠. 전문가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는 게 뭐예요? 점검의 진단이에요. 진단. 뭐와 관련된? 하자와 관련된. 그래서 이걸 하자 진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자 진단. 그러면 하자 진단 해보면 전문가가 이거 하자네요 아니네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네요 그럼 고치면 되고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말면 되죠. 입자 돈으로 고치면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결과에 대해서도 또 다툴 수가 있죠. 못 믿겠어. 그러면 이때 요거 하는 데가 어디냐면 조정위원회예요. 그러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이 결과에 다툰 거를 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전문가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라 웬만큼 얘기해서는 씨알도 안 맥혀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뭘 해야 돼요?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입체적으로 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하자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하자 감정.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정 결과가 어쨌든 감정 결과를 해서 자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살피고 이래이래 하니까 뭐 6대 4 뭐 혹은 뭐 이렇더라라고 이제 조정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이행하면 돼요. 이행. 이러면 끝나죠. 그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자라고 해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하자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묵묵무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해? 속 터지고 마는 거예요? 비는 막 쐬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럴 때? 네? 집을 큰 돈 주고 샀는데 고쳐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말도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뭘 쓰면 돼요? 이걸 쓰면 돼요. 금을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어느 때 쓰라 그랬냐면 답답한 때. 답답한 때를 법에서 답답한 때는 써라.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죠. 15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고, 않거나 계획,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또 계획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 이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답답할 때 이렇게 써라. 자,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금 사용을 해서 어떻게 끝냈죠? 또 아까 이제 이행해서 끝내는데 이행 결과를 또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행 결과를 불이행하면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이걸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하거나 조정 결과 불이행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큰 틀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거나 혼란스럽게 냈을 때 얘를 비교해서 내놓으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누가예요, 누가. 이건 누가예요? 이건 누가예요? 이건 누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분과위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금방 알지만 이걸 이제 시험 지문상에서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안 나타나요. 많이 틀립니다 함정에. 예,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틀을 잡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공정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죠? 또 요 진단과 감정은 어떻게 하고 안전진단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느냐, 또 하자심사 분쟁조정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사항을 하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하셔야 돼요. 빨리 이게 탁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딱 제가 저쪽으로 가는 순간 이게 다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 내용부터 이제 채워갑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공정 이야기할 때 이건 뭐 강제 암기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충청도 버전을 쓰죠. 여기서 조금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 명공사 금속 뭐 미장 7 뭐 여기는 유리 뭐 잔디 이런 것 다 1년이다 그 얘기예요. 1년. 하자담보 책임 기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처음이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년짜리는 외우지 않습니다. 머리 글자에 걸리지 않는 나머지를 다 2년이라 그러고 3년짜리는 소재지구 대전에 소재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조금 낙후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소재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허가가 잘 안 나 인허가가. 그래서 그 인허가 전문을 하는 포수가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승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는 거죠. 승인. 이게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예. 그다음에 4년짜리는 홈에 빠지지 말려면 방지 철판 같은 걸 깔아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재단 부채인간도 아주 잘 나오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홈통공사 얼마냐? 4년. 방송을 뭐 얼마냐? 이런 거죠. 예. 철근 콘크리트 몇 년이냐?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재단 부채인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 하자 진단과 감정은 20일 1차, 20일이고 한번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는 그 이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해야 될 부분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할 겁니다. 우선 위원 구성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 그다음에 분과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 조정 기간 관련해서 60일, 90일, 1차 안에서 30일 연장, 조정은 15일 이런 이제 숫자들을 기억을 하고 이 기간은 이 기간에는 절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하재단 여기 분쟁 조정 기간이 틀려요. 특히 이렇게 틀린 거는 이렇게 이 하재단부 책임 기간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시발점이죠. 자, 이렇게 책임 기간, 하재단부 책임 기간을 이야기를 할 때, 1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 1년이라고 하는 그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은 이렇게 달라요.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이 되고,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내용들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듯이, 종료도 다릅니다. 종료도 하는 방법이. 그래서 종료 보시면 전유 부분의 경우는 종료를 입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공용 부분은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하재단부 책임기간의 기산점 종료 또 여기 있는 하재단부 분쟁 조정 기간 이게 공용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쭉 끌고 가면 나중에 이런 게 어디의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단계 지금 시기적으로 예와 예 이게 시기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런 걸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 안 하면 어떤 거 많이 틀리냐면 하자 진단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분담 비율을 정한다. 그럼 맞다 그래요. 아니죠. 하자 진단은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닌데 왜 여기서 정합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합의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 지문상에서 의도적으로 냈을 때 많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획에. 두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맞추고, 세 문제 나오면 세 문제 맞춰야지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서 틀리고, 아까 그 계산 문제 틀리고, 실무 좀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살 붙이면 여기만큼 또 점수가 딱딱 떨어지는 데가 또 없어요.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관계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죠. 사실 하자보수 보증금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의예요. 이걸 정말 많이 틀립니다. 누구 명의로 사용검사 시에 예치하느냐. 하자보수 보증금은 언제 쓸 거예요? 하자보수 안 할 때 쓸 거잖아요. 그죠? 누가 쓸 거예요? 여기 입주 대표가 쓸 거 아니에요. 그거 배웠잖아요. 선정 집행을. 그럼 쓸 사람 명의로 해야 되죠. 근데 사용검사 시에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군수 구청장 명의로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입주자 대표로 바꾸죠. 근데 뭐 내용도 모르고 사용검사 시에 사업주체 명의로 예치하고 그럼 동그라미 확 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업주체는 부담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의 일반적인 이야기, 하자보수 보증금의
요 100분의 3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느냐. 뭐 대조성 하고 나면 또 대조성 안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 구성. 그래서 요 구성도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자,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치 의무자. 예치 의무자 누가 있었어요? 사업 주체.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어디 있죠? 뭐 저기 있네. 예. 건축주도 예치를 해야죠. 신중개들이 이 사람도 해야 되죠. 리모델링한 행위 시공자. 이자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집을 짓는데 1000세대짜리 집을 짓는데 LH로부터 판판한 땅을 가져다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럼 대조성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대조성 안 합니다. 살 때 땅 이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기는 뭐 했어요, 여기다? 집을 지었죠. 그러면 총사업비는 옛값과 옛값이 총사업비가 되죠. 총사업비에서 뭐를 빼내요? 내가 안 건드린 얘를 빼냅니다. 얘. 이거 뭐예요? 대지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빼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땅을 사온 게 아니라 이런 땅을 사온 거예요. 이런 땅. 그렇죠. 대지조성 안 된 땅을 사다가 하려면 난 뭘 해야 돼요? 대지조성 사업을 하고 집을 져야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지조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럼 총사업비에서 뭐를 빼요? 대조성 했으니까 조성전 토지 금액만 빼면 되죠. 왜냐하면 대조성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내가 보증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이 건축주가 집을 지은 경우 몇 세대 정도 지은 거예요? 29세대. 또 주상복합 이런 건 땅이 어때요? 총사업에 땅값을 빼는 건데 땅이 어때요? 많아요? 저거 작지요? 근데 없는 건 아니죠? 헤매요. 그래 적용하기 뭐하니까? 녹아있는 표준 건축비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증계대리 뭐 대수선하는데 땅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뺄 땅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0을 빼는 거죠. 총사업비에서 땅값 0을 빼면 그게 총사업비에 10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뭐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쉽게 갈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반환의 문제도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는 10%, 2년짜리는 얼마, 3년짜리는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게 이거니까 머리 글자로 외우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4분의 1이 여기서 빠지죠. 25%가.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게 다 연관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 틀을 빨리 잡아놔야 돼. 순서, 방향, 흐름, 누가 요거를 잡아놔야 되고요.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처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시면 재미있게 푸는 데가 없죠. 답을.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지문이 길고 복잡해요. 실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렵습니다. 자, 275페이지 하자보수 청구권자 이행 의무자. 하자보수 청구권자 나오죠? 네, 입자 대피. 이행 의무자 셋 나오죠? 뒤에. 예. 자, 그 다음에 그 기산점은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다르다. 그 얘기죠? 다르다. 하자담보 챙기간, 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머리 글자만 했는데 여긴 뒤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시설공사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뭐 이런 것들이고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저 하자를 정말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물어봐요.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어봐요. 있어요?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그래도 틀려요. 예만 있다 그 얘기죠. 예만. 오, 공부하셨네. 그죠? 예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자 그러면 예인지 예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자, 예, 예. 거기 이제 277페이지 맨 위에 나오네요. 그죠? 손해배상 책임은 내력 구조 부의 중대한 하자예요. 예. 자,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으로 구청. 자. 자, 하자, 조사, 청구 이행을 하는데, 그죠? 청구 이행을 하는데, 넘기시면 278페이지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자 진단 감정 보시면, 하자 진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사업 주체. 그죠? 하자 진단, 어디 있어요? 하자 진단 사업 주체. 15일 이내에 한다. 진단 감정. 예, 나와 있어요. 아, 하자 진단 사업 주체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감정은 누가 한다고요? 분과위원회. 그죠? 여기 저 뒤에 나오니까 2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분과위원회는 이렇게 나와. 이게 다 이제 법령 지문이니까. 예, 여기는 이제 누구는 이걸 바꿔서 냅니다. 279페이지에 예, 결과 제출은 20일 10일이죠. 예, 비용 부담. 그래서 하자 진단은 합의하는 거고 감정은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할 수 있죠. 왜? 위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자, 하자 부수의 종료 나와 있는데, 종료는 아까 저기 뭐, 예, 전유 부분은 입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 공용 부분은 입주자, 예,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서, 뭐, 이런 내용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예, 하자 부수 보증금, 예치 의무자, 뭐, 이렇게 하고, 예치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누구 명이? 사용검사권자 명이. 그 많이 틀리는 거예요. 사용검사권자 명이. 그래서 281페이지 예치 금액은 100분의 3으로 한다. 그게 뭐냐면 총사업비에서 땅값 빼고 땅이 어디 뭐 어떻게 될 일 없으니까 땅값 빼고 보증해라 그 얘기예요. 뚝딱뚝딱 거린 거 잘못되면. 그런데 땅을 대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르고 또 신증계대리한 경우는 땅이 없으니까 뺄 게 없으니까 그냥 총사업비로 하고 또 건축주가 하는 경우는 땅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좀 애매하니까 그냥 표준건축비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올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용내역 신고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들어가니까. 누구한테? 시장한테.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고 대상. 이렇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쓰면 무조건 신고하느냐? 아니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은 10세대짜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쓸 수 있죠. 10세대짜리 건축주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했잖아요.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쓸 거 아닙니까? 10세대 입주자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하느냐? 그건 안 해도 돼요. 왜?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 의무를 정한 건 뭐냐? 요거.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신고 대상은 여기로 국한한 이유가 요거 예, 10세, 5세짜리 하라고 그래 하지도 않고 뭐 민원만 더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정해놨어요. 이해할 수 있죠? 하자보수 보증금을 허투루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장기선 충당금을 허투루 쓰면 장하인 회보장은 1년짜리, 1천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하자보수 보증 그거보다 더 세죠. 2천만 원. 딱 하나잖아요. 2천만 원. 뭐 이런 거 이제 연결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 내용 신고 주의하셔야 되니까 사용 내용 통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통보는 사업체 통보 하는 거는 그 쓴 사람이 그냥 하는 거고요. 신고는 반드시 3개월 이내 하라는 아 30일 이내 하라는 거예요. 반환 네, 이렇게 10% 25% 20% 이렇게 돼 있고 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나오는데 예, 조정신청 그 1, 2 있어요. 1은 입주자 대표이든가 사업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다툰 경우에 같잖아요. 근데 2번 보시면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도 여기서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줘. 어디 있죠? 고쳐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럼 진단 받아볼까? 아, 난 못 믿겠어. 그럼 여기 가지. 이러고 지금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조정 결과가 나왔냐면 허전해. 그럼 입주자는 집에 가죠. 입주자 대표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기다리면 되잖아요. 안 고쳐주면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쓰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입주자. 집에 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주자는 집에 못 가요. 누구를 불러요? 설계한 사람, 감리한 사람 불러. 네가 설계를 잘못했니? 네가 감리를 잘못했니? 이렇게 해서 2차전을 거기서 또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자들도 거기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엔 이게 없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다 저기서 다 하도록.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구성 나옵니다. 위원회 구성. 요거 주관식이죠. 뭐 거의 하셔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 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하느라고 애쓰셨죠? 좀 남아있습니까? 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은 1에서 5급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건 국토부에 있어요. 더 높아요. 네, 1에서 3급. 우리 이제 공주택 관리 분야 3년 하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사무소장 5년 하면 사로서 뭐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 의원 되는데 여기는 10년 해야 돼. 사로서 10년. 뭐 이런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뭐 이것도 정리할 수 있고 1에서 3급 이것도 정리할 수 있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교수 이상인데 이건 부교수 이상이에요. 이게 다 높아요. 2번에 부교수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독특한 게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 6년이에요. 네? 6년. 이건 좀 진짜 애매하죠. 5년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이지 왜 6년이에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6년이 돼야 되는 이유. 아, 몰라요? 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세요? 몰라요? 변호사 자격 취득한 후 6년을 꼭 해야 돼요. 아, 변호사 1년입니다. 임대주택. 3년은 없어요. 임대주택 1년이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중에는 그냥 변호사고 그런 게 없고. 근데 하자 심사는 6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단순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변호사 비읍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6년이에요. 예. 예. 6년 맞죠? 왜 이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런 사람이 7명 이상 있어야 돼요. 위에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가 7명.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읍은 여섯 번째 있다라는 걸 강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자 284페이지에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조금 잘못돼 있어요. 좀 수정을 할게요. 분과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입니다. 기억번, 그죠? 그래서 5개인의 분과위원회를 둬요. 그리고 리얼번에 보시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3번의 소위원회는, 고려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억번 맞고, 니은번, 디귿번은 위에 했던 얘기라 이건 지우셔야 돼요. 니은번, 디귿번. 네, 그것만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읍번에 과반수 출석 전원 찬성이 몇 명 안 되니까 다섯 명밖에 안 되니까 전원 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액 같은 걸 이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조정은 아까 60일, 90일 기억나죠? 밑에 줄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막 이 지문이 길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서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틀을 빨리 잡으십시오. 좀 쉬셨다가 요 관련된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보고 또 장기선 계획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네.